음식은 눈과 귀로 먹는 겁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귀로 먹어요? 눈과 귀로. 어떻게? 일단 눈으로 먹는 건 옛날부터 증명이 됐어요. 해골물. 그건 맞지. 맞아 맞아. 그리고 또 한 개 더 있어요. 빗소리가 들면 전 먹고 싶어요. 전 먹고 싶고. 그렇죠. 눈과 그렇죠. 귀로 먹는 거죠. 그러네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식욕을 올리는 게 단순히 후각, 시각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 청각으로도 그렇죠. 상당히 그 그렇죠. 지글지글 보글보글 그렇죠. 끓는 찌개 소리, 그렇죠. 튀기는 소리, 빗소리 이런 것들 상상만 해도 네. 그게 진짜 되게 그럴싸한 가설인 것 같아요. 비가 오는 날에는 그 뭐, 기름 끓는 소리가 그렇죠. 연상이 된다고.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도마를 거의 다 그 나무로 된 걸 썼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다가 깨는 소리가 항상 톡톡톡톡톡톡 그 파 써는 소리가 그쵸, 네. 뭐지? 그 느낌인 거죠. 짐승이구만. 그 뭐가 달라? 그 애들 그 캔 따는 소리 듣고 달려오는 거랑 뭐가 달라? 아, 개 취급을 하다니. 그렇습니다. 청각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아니, 봐봐요. 그러니까 ASMR 그리고 먹방이 사람들이 맞아, 맞아. 좋아하는 거예요. 먹는 소리, 네. 남이 먹는 소리도 콜라 따르는 소리 그리고 맞아. 사람들 먹는 거 보는 거 그게 왜 좋은데요? 그러게요. 소리에서 오는 또 만족감이 분명히 있죠. 그럼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음식은 미각이라고 하지만 그 미각에 영향을 미치는 시각, 청각, 촉각 엄청난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기타도 마찬가지죠. 이건 청각이라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실제로는 소리는 데칼에서 나온다라는 명언이 있는 것처럼 시각이 엄청나게 영향을 정말 많이 미치고 시각과 청각 이외에도 또 여기 닿는 느낌, 촉각, 이 연주감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리가 나오는 악기는 이 청각 이외에 다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그럼요. 있겠어요. 그리고 또 후각도 있어요. 후각이 우리 좋은 기타 딱 꺼냈을 때 나무에서 올라온 초콜릿 향, 그 이 고급 목재 냄새 맞아요. 그걸 있어요. 치고 있으면 내가 좋은 기타를 치고 있는 그 기분이 또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에는 다 공감각적인 이런 어떤 맞아요. 콜라보가 맞아요.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주 그 감각을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맞아요. 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이게 아무리 좋아도 나머지가 쓰레기면 이 메인 컨텐츠마저 쓰레기로 느껴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영화 봐도 그래요. 딱 나오는데 음악이 막 딴 그래 망하잖아요. 망해요. 그 망해. 옛날에 그런 실험도 있었어요. 똑같은 맛인데 식용색소 파란색을 넣어가지고 했을 때 파란색 오므라이스 어때요? 못 먹겠죠. 실제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파란색 음식이 없답니다. 거의 없대요. 우리가 보면은 실제로 식지로도 보면 까만 거, 뭐 하얀 거,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다 있는데. 파란색은 없어. 굳이 쨍한 파란색은 그렇지. 굳이 따지자면 가지 정도. 가지는 보라색이라고 거, 봐야죠. 그러니까 섞인 네. 거잖아요. 그쵸? 파란색이랑. 그래서 그 푸른 계열이 좀 있을 뿐이지 사실은 뭐 완전히 거의 많이 없네요. 실제로 쨍한 파란색 같은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맞네. 그걸 보면 식욕이 떨어지고 위화감을 느끼고 파란색을 자연에서 포도는 보면 무색이에요? 포도도 보라색이죠. 그러니까 아니, 파란색을 보면은 파란색이 없네. 그쵸, 사람은 그거를 이제 먹어서는 안 될 거 독성으로 인식을 한대요. 옛날에 실제로 자연계의 파란색은 대부분 독이 있는 독개구리나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식욕이 확 떨어진다 하더라. 아무리 맛이 있어도.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아요? 먹는 거에 대한 얘기잖아. 아 그렇구나. 이 기타도 아무리 사운드만 아무리 좋아. 근데 파란색이야? 파란색 기타는 못 먹어요. 독이 있어. 파란색 기타는 안 돼 안 돼 그거 먹으면 큰일 나. 그래서 다른 것들도 좀 어느 정도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사운드 항목 말고도 여러 가지 항목 이제 디자인 그렇죠. 항목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기는 굉장히 충실한 걸로 이제 지난 시간에 판명이 났는데 맞아요. 과연 희명이 이 시각적인 만족도를 얼마나 줄 것인가.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14를 주면서 약간 좀 뭐랄까 살짝 기타 괄시를 했단 말이에요. 괄시 아니고 이번 시간에도 계속 괄시가 이어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E1 SS 모델 슬로프트 숄더 모델이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 798,000원으로 가격은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이스트만에서도 100만원 언더에 좋은 모델들이 꽤 나와요. 특히 가격이 떨어지면서 퀄리티가 가격이랑 맞춰서 툭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 퀄리티는 거의 이렇게 연착륙을 하는데 가격이 맞아요. 툭툭 떨어지니까 노력한 티가 나죠.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는 추천할 만한 악기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거기가 제일 애매한 영역대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그나마 대안이 있다면 야마하인데 LL16. 야마하도 이 영역이 좀 약해요. 맞아요. 야마하는 100만원 살짝 올라가는 영역이랑 맞아요. 아예 50만원 30에서 54 이 정도가 맞아요. 괜찮고 50에서 100은 사실 콜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비어 있는 허리 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천할 만한 브랜드가 하나 생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98,000원.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03cm, 무게는 1.98kg, 두께는 114mm, 구프레드 이들레는 77mm입니다. 슬로프 숄더 드레드넛이고요. 상판은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 측급판은 솔리드 사펠리 해서 역시나 S가 5개. 네. 올솔입니다. 올솔. 네. 트로톤 사틴, 부르주아에서 개발한 사틴을 계속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르주아하고는 이 협업 관계가 상당히 돈독한 걸로, 브루트만. 우리 그때도 이제 그 촉석 시리즈 할 때 네. 터치스톤에서 또 봤었죠. 넥은 마호가니 트레디셔널 입은 C쉐입 넥이고요. 헤드머신은 오픈기어 3+3입니다. 너트는 본넛에 43mm. 에보니 지판에 지판공일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프레스는 20 제스카 FW43080 프레스의 에보니 브릿지 썬버스트 모델인데, 썬버스트가 이 까만 부분이 훨씬 더 큰 썬버스트예요. 맞아요. 네. 이 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많이 안쪽으로, 물렸죠. 네. 거의 뭐 지금 블랙이 저 나무를 다 잡아먹고 있는 형국의 그런 그렇죠. 썬버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거기서 괄시하실 건가요? 거기서 나는 괄시할 지금 그런 전혀 의도가 없다고.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매도하지 마세요. 아, 오케이.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지지컬이 확 터졌다. 확실히 재료가 많네요. 맞아요. 넓어졌죠? 이렇게 네. 확. 그죠? 이게 더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타는 그 기타만의 어떤 색깔이 있는 거고 이 기타는 이 기타의 색깔이 있는 거죠. 아마 조금 이따가 이제 솔로 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로 톤은 반향이 약간 이렇게 조금 느릴 거예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통해서 일단 스톰톤은 되게 좋아요. 이 소리가 깊고 이렇게 넓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가성비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아까 지난 시간에 썼던 더블오와 비교를 해보자면, 더블오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굉장히 뭔가 알차게 딱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우리가 보는 이 피지컬의 크기가 창문 어떤 하나의 창이라고 쳤을 때 거기에 딱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고해상도로 보이는 딱 필요한 해상도만 딱 넣은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고해상도 기타들은 똑같은 사이즈에다가 더 많은 해상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펼쳐봤을 때도 그게 깨지지 않고 계속 커지잖아요. 근데 그 기타 같은 경우에 여기서 조금 키우면 이제 그 헐렁함이 좀 보일 정도의 느낌인데 정말 영리하게 딱 갖다 채워넣은 느낌이라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얘는 물론 좋긴 좋은데 거기서 이 줄여놓은 곳에서 딱 맞는 해상도를 약간 키워서 살짝 깨지기 시작하는 느낌? 이게 벡터가 아닌 거야. 벡터가 아니고 이건 JPG 같은 거지.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딱 줄여놓은, 그러니까 용량을 줄이는데 용량을 줄였는데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확 줄였지만 실제로는 용량이 준 티가 안 날 정도로 너무 딱, 알차게 들어가 딱 있었는데 맞게 들어갔죠. 얘는 줄인 다음에 그거를 다시 확대를 해서 느낌, 뭔지 알죠? 우리가 실제로 4416으로 녹음을 했는데 그걸 뜨기만 4824로 뽑은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조금 공간은 커졌지만 약간 그 해상도가 더블오에 비해서는 좀 아쉽다. 더블오가 그 영역에서는 최상의 해상도였다라는 생각이 비슷해요. 네. 네. 약간 물론 좋긴, 물론 엄청 좋긴 좋아요. 좋아요. 엄청 네. 좋지만 더블오와의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아요. 핑거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예, 이게 전 어떻게 느껴지느냐면
바디가 커지면서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반향이 조금 덜해지는 느낌. 그래서 알맹이 알찬 소리 듣다가 약간 이렇게 퍼지는 게 퍼 느낌이죠. 그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솔로를 들어보면 알아요. 아까 이렇게 반향 팍팍 왔을 때 있죠. 아까처럼 쳐도 뭔가 이렇게 힘찬 느낌이 좀 덜하죠. 약간 네. 좀 플랫한, 살짝은 좀 입체감이 살짝 이렇게, 이렇게 정리된 네, 느낌.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강하죠. 근데 반주하기에는 되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성비는 뭐 역시나 네. 똑같은 수준으로 뛰어납니다. 이 기타 자체만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앞에 기타랑 이거랑 비교를 하자면 그런 사운드지만 이 기타만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퀄리티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모델은 굉장히 잘 나온 모델, 더블오 모델은 아주 잘 나온 모델. 맞아요. 그냥 요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100백의 시창에서 100백의 딱 해상도를 가진 파이를 놓은 느낌이 더블오면 우리는 지금 100백의 해상도를 가진 파이를 120, 120의 시창으로 조금 늘려놓은 거야. 맞아요. 거기서 느껴진 약간의 헐렁함이 있다. 그렇죠. 정도의 차이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베젤이 조금 크다. 약간 크다. 베젤이 조금 크다. 정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뭐 어떤 거 들으실 건가요? 네, 뭐 여름밤 소나기 계속 비로 가네요. 네. 오늘 다 비네. 아니야, 다 바다는 아니고 세대만. 대충 라일린도 어떻게 뭐 레인이라고 어떻게 스펠링 얼추 비슷하니까. 클린빔도 클린비라고 하면 안 돼? 아카스키라고 지명 이름입니까? 아카스키 클린빔 시끄럽게 라일린 앞에 이제 비닐 창가 앞에서 이렇게 성황이 내려가지고 그렇게. 뭐 이렇게 그런. 좋아요. 네. 뭐 어거지, 어거지. 어거지로. 어떻게 다 비야.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여름밤 소나기. 여름밤 소나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명훈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그 제가 저번 시간에는 우산 속에서 듣고 있는 빗소리라고 했는데 네. 이제 빗소리가 다이렉트로 딱 들리잖아요. 얘는 그것보다 조금 덜 들리지만 이거 그것보다는 좀 넓게 차 안에서 들리는 빗소리. 오, 좋네요. 약간 좀 투박하지만 더 크게 서라운드 같은 그렇죠. 느낌은 있죠. 되게 잘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 조금 모자란 건 앞에 해상도는 조금 모자라지만 가격이 착한 친구. 이렇게 아하, 드리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물론 살짝 빡칠 뻔했어요. 저 왜? 나한테 한 얘기인가? 조금 모자라지 조금 모자라지만 착한 형이야. 그런 형들 있죠. 모자라지만 착한 형. 동네에 그렇죠. 꼭 있는 형들. 네. 나 쳐다보지 마. 네. 근데 아까 그 뭐 모자람이라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블오와의 비교해서 그렇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수 한번 드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 씨가 사운드 26,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4점.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6점. 평균 점수 75점으로 지난 시간에 더블 5와 같은 점수가 동점이죠. 나왔어요. 동률이죠. 네. 동률이요. 지금 세부 사항은 달라요. 지금 보면 이 슬로프트 숄더 드레드넛 같은 바디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델들도 저희가 이제 그 레벨별로 했었는데 E10 SS 모델 1,848,000원짜리는 74점이 나왔어요. 한겨울 벽난로 달콤한 무설탕 캔디 그렇죠 무설탕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비쌌던 E20 SS 모델은 76.5 가을 캠핑 모닥불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이런 느낌으로 나왔었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얘는
점수가 상당히 여기서 높죠. 툭 튀어서 이 E10의 74보다 더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좋은 가성비를 받고 이 사운드 차이도 184만 원짜리가 28, 29였는데 오늘 26, 27. 네. 크게 차이가 나지 두 배 차이잖아요, 않는 지금. 네. 그런 느낌이라 이 100만 원 언더에선 이 두 모델이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 가격 조금 높여볼게요. 이번 AC 모델로 갑니다. 네. 그랜드 오디토리움이고요. AC322CE와 AC822CE FF 모델. 훅 올라가죠. 네, 확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격은 149만 8천 원과 284만 8천 원으로 한번 가볼게요. AC 모델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